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3 파트 2. 전 국가의 병영화. 여덟 번째 마당. 박정희 거짓말에 깜빡 속은 김영삼.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 야당은 맥이 빠진 굴 먹은 야당이 됐다. 이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에 김영삼이 이끄는 신민당도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긴급조치 9호 선포 직후인 1975년 5월 21일 그 유명한 박정희 김영삼 영수회담이 열렸다. 김영삼 총재가 제의해서 열린 이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 김영삼이 이 회담의 내용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회담이 문제가 되냐 하면 2521 영수회담 이후 김영삼이 반유신 투쟁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후 김옥선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김영삼은 대응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유신 정권이 다루기 편한 야당이 되어갔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해 9월에 김영삼의 비서 김덕룡을 구속해버린다. 또한 김영삼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입건하고 계속 검찰에서 소환했다. 1975년이면 정치에 입문한 지 20년이 넘은 정치 아홉탄 김영삼은 이렇게 쉽게 박정희에게 속아 넘어갔다. 그렇게 허무하게 속은 후 4년을 박정희에게 뒤통수를 맞다 1979년 5월이 되면 다시 신민당 총재가 되어 유신 체제와 강경하게 투쟁하게 된다. 전 국가의 병영화. 아홉 번째 마당. 김옥선 파동과 들러리로 전락한 야당. 1975년 5.21 회담 이후 김옥선 파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10월에 일어난다. 신민당 김옥선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인데도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의원직까지 사퇴하게 된 사건이다. 김옥선 의원은 의원들이 1인 통치를 합리화해주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독재를 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해졌다고도 했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두고 유정회와 공화당은 즉시 긴급 의원 합동 총회를 열어서 김옥선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에서 이를 막아줘야 하지만 당시 김영삼은 대응다운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국 제명 대신 김옥선 의원의 사퇴서가 제출되는 형태로 끝났다. 1979년 김영삼이 다시 총재가 될 때까지 야당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김옥선 파동 이후인 1976년 5월 26일 신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신민당은 김영삼 쪽 주류 측과 비주류 측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5월 22일 주류 측이 주류 중심으로 전당대회 대의원 접수를 시작하자 비주류 청년 당원 150여 명이 폭력으로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감금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김영삼은 비상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발목을 다쳤다. 5월 24일 자정 무렵부터 폭력 사태가 심하게 일어나 이때부터 다음 날에 걸쳐 주류와 비주류는 대회장을 점거하기 위해 난투극을 벌였다. 양측 청년 당원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여 강목대회로 불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폭력 사태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김진 기자의 책에는 이 사태의 배후에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1976년 9월 다시 전당대회가 열렸다. 결과 이철승이 대표 최고의원이 되고 김영삼은 무력한 존재가 됐다. 이철승 지도부는 유신 권력과 마찰 없이 지냈다. 오히려 그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반유신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런 유신 정권의 편에 있던 이철승은 1979년 5월 전당대회 때까지 당을 이끌어갔다. 전 국가의 병영화. 열 번째 마당. 죽이고 고문해서 조작 간첩 양산. 만만한 표적이 된 제1동포의 비극. 1970년대 큰 규모의 간첩단 사건이 많았는데 문제는 그것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1974년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문인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이 발표됐다. 일본에서 제1조선인들이 발행하는 이라는 잡지가 있는 게 거기에 한국을 비방했다는 게 주된 혐의 내용이다.
원래 한양은 1960년대에 박정희 정권을 좋게 보는 글을 많이 실었던 잡지인데 문인들이 밉보이자 그걸 빌미로 잡아넣은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다양한 간첩 조작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도 간첩 조작으로 만든 조작 사건이었다. 또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도 있다.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3명이나 된다. 1974년 3월 박정희 정권이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간첩단 4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역시 중앙정보부에서 사람들을 고문해서 조작한 사건이었다. 유신체제, 전두환 신군부 체제에서 중앙정보부, 안기부나 보안사가 간첩이 많이 나와야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간첩 조작 사건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조작 사건 중에서 가슴 아픈 사건은 제1교포 간첩단 사건이다. 일본에서 지독한 차별을 받고 살아온 제1교포는 그만큼 모국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많은 제1한국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거 간첩으로 조작해서 구속해 버린 것이다. 전 국가의 병영화, 11번째 마당, 조국 찾은 제1교포 짓밟은 모국 유학생 간첩단 사건. 1975년에 11.22 사건이 터진다. 모국 유학생을 가장해 학원에 침투한 간첩 일당 21명을 체포했다고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것이다. 일본인 유학생을 고문하고 간첩 사건으로 만들고 부천서에서는 성고문 사건도 일어났고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6세의 제1교포 여학생은 윤간을 여러 차례 당하기도 했다. 반공을 정치 기반으로 하고 막강한 친위대인 중앙정보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간첩 사건이 있어야 했고 모든 국민이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시대였다. 전 국가의 병영화, 12번째 마당. 애인, 친척, 이웃 할 것 없이 전 국민을 간첩으로 서로 의심케 한 유신 정권.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간첩을 잡자는 운동이 그야말로 범국민 운동처럼 벌어졌다. 간첩 식별법이라는 전단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다. 간첩 식별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촌가에서 좌우를 살피며 행로에 익숙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물건을 살 때 물가에 박지 못한 자와 적은 물건을 사고 큰 돈을 내는 자 등이 있었는데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애매한 내용들이 많았다. 당시엔 산에 갔다 오던 사람들이 간첩으로 많이 몰렸는데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야 더 많이 신고를 한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것을 조장하는 시대였다. 전 국가의 병영화, 13번째 마당. 석유 나와라 뚝딱. 유신 독재 다진 포항 석유 거짓말.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 다음 해인 1976년 포항 석유설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얘기한 것이 유신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발표에 상당히 오랫동안 온 국민이 들뜰 수밖에 없었고 그건 결국 유신에 반대하는 활동을 어렵게 했다. 포항에 유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1960년대에도 나돌았는데 1966년 정부에서 무임소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질학적으로 경제성 있는 가스나 석유 부지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구멍을 한번 뚫어보는 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시추해봤지만 석유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조사단에서는 포항에는 가스를 포함해 유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1975년에 들어와 4월에 중앙정보부 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 석유 탐사단이 발족했다. 결국 1975년 5월부터 시추를 했다. 지하 1475m까지 내려갔는데 시커먼 기름이 떠 있어서 링거병 몇 개에 넣었다. 1975년 12월 5일 박정희가 오원철을 불렀다. 오원철은 당시 청와대 경제 제2 수석 비서관으로 중화학 정책,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던 분이다. 박정희는 오원철에게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는데 보라며 시커먼 액체가 든 링거병을 보여줬다. 오원철은 그 기름을 보는 순간 원유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오원철은 그 기름을 미국 칼텍스 쪽으로 보내서 시험하게 했더니 원유가 아니라 경유라는 판정이 나왔다. 오원철은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을 불러오라고 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달려오자 박정희는 원유가 아니라며 꾸짖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점이 이상한 부분이다. 박정희 같은 독재자가 거짓 보고를 한 부하 직원을 그대로 두었을까? 아마 박정희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연기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원철의 보고를 받은 후 원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알게 된 박정희는 그 후 1976년 1월 5일 대통령의 연구 기자 회견에서 석유에 대해 기자들이 포항에서 질 좋은 석유가 나왔다는 한간의 소문이 사실입니까? 하고 묻자 박정희는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얼만큼의 양이 나왔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을 불러 경제성을 조사 중이니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했다. 석유가 나왔다는 대통령의 발표에 국민들은 환호했다. 기자회견을 할 무렵에는 석유만 나오면 대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퍼져 있어서 석유만 나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렇게 포항 석유 발표는 유신 체제를 보위하는 데 굉장한 성과로 이어졌다. 1975년 인도차이나 사태로 유신 체제가 평온하게 됐고 1976년 포항 석유 발언으로 유신 체제가 평온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포항 석유 발언은 국민을 정치적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유신 체제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했다. 그와 함께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유신 반대 움직임을 무력하게 하고 잠재우는 데 대단히 위력적이었다. 전 국가의 병영화, 14번째 마당, 백지로 끝난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 남은 건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 석유를 발견했다는 발표로 1976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와대는 이듬해인 1977년 다시 전국을 들썩이는 발표를 한다. 수도 이전 문제다. 1977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연두순시 석상에서 수도 인구 소산책으로 임시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정희의 이 이야기는 신문도 굉장히 크게 다뤘다. 그렇지만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해 사람들이 묻자 발라야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며 조금도 무리하거나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백지 계획이라 불리며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들이 있었다. 박정희의 연두순시 발언이 끝난 직후 대전, 청주, 공주 등지의 땅값이 순식간에 수배 또는 수십배씩 치솟았다.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최고로 투기가 심했던 해가 바로 1978년이다. 1975년은 이른바 강남 투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해이고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한 1977년에는 전국 땅값이 33%가 올랐고 1978년에는 49%가 올랐다. 이것은 아주 많은 지역에서 땅값이 몇 배씩 뛰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정희는 수도를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새로운 수도 건설 문제에 쏠리게 됐고 그런 점에서 수도 이전 발표는 유신 체제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